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다닌지 오래됐고 또 예수를 믿는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흥에 가지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에, 이게 거의 부흥사 이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한1 0분의1 정도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머지 90% 정도는 교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정말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 믿음이 보면은 예수 믿는지 10년, 20년 됐다는데도 보면은 믿음이 진짜 형편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어, 뭐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떤 무슨 문제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염려 걱정해요. 그러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큰일 났다. 이제 이건 막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지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보면요. 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일에도 예수 믿는지 오래 됐으면서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떤 교회 안 오면 들어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시험 들고, 집사님이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시험 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또 예수 믿는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조도 못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제가... 어, 이해를 해야 될지 도대체 이언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말라기 3장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려 나의 집으로 양식 있게 해 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는 시험해 보라겠죠.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은 11조 못 드릴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11조가 아까워가지고 11조를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않든요 1.1억도 땅에 떨어지 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단한 가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못 하실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여러분 어때? 그건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래 믿는 사람들과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못 이기고. 그냥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고, 아니면 세상 유혹에 쉽게 휩쓸리고, 신앙이 아직도 여러분한테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쓰임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합니다. 온전한 시일조 드립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시험할란 핏박이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축복을 받고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먼저 믿은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겠죠? 그럼 먼저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모태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지 이렇게 오래되고 교회 나간 지오래됐는데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먼저 된 자는 다 먼저 돼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이게 아니거든. 요 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은 믿음이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합니다. 먼저 믿었으면 만복이었는 대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더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큰 상급과 면류관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믿었으면 먼저 대한.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아, 그분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본받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어야 먼저 된 자로서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사람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거 보고 나는 예수 믿어 절대 앞으로 저렇게 신앙생활 안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자가 많다 했는데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인데. 왜 그러면 예수를 먼저 믿고 일찍 믿고 이런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냐? 첫째는 먼저 믿었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자, 교회를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신앙의 연륜는 정말 오래됐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안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5년 10년 믿었어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지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가까이 안 하고 겨우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나오고 이렇게 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가지고 먼저 됐으나 이제 나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먼저 된자 나중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때 신앙에 방해가 되고 이런 신앙 성장에 그런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과감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집사님 되고 막 이렇게 뭐 됐어도 있잖아요. 술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어, 안 좋은 모임, 그 다음에 친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정리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배를 우리가 노를 저 아니면 말이 달려가려는데 고삐를 풀어놔야 달려가지. 묶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채찍질해도 못 나가죠 배를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게 밧줄이 뒤에가 묶여있거나 다시 내려져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끈이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시험이나 활란이나 핏박이 올때못 이기고 뒤로 물러가고 타여버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 다 불교, 유교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집안이 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했는데 그런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봐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집안에 난리가 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가서 나는 절만 안 하면 돼 하고 가지고 여러분 제사 음식 다 만들고 가서 시제 지낼 때다 하고 이런 거 하면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 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직장에서 이제 직장의 문화가 요즘 이제 그도 많이 바뀌었는데 회식 문화 그러면 술 마시는 거잖아요. 갔는데 상사나 예수 믿는 나이 가서 술집 가자 또 가서 마시라는데 하안 마시면 그 상사한테 찍힐까봐 불이익이 올까봐 가서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이런 환란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핍박이나 이런 거올 때. 타협을 해버려. 아니면 뒤로 물러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나와. 그래서 좀 잠잠해지면 교회 나온. 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야 돼. 이제 교회를 나왔다고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좀 남편이 잠잠해지면 그때 나오라고. 절대 여러분, 그건 안 돼. 그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시험과 환란이 와도 그거를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마귀가 그 길로 가도록 그냥 놔두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멸망의 길로 다시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기고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타협협으로, 핍박하니까 교회 안 나와. 그래가지고,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어디, 다른데 누구 만나러 가는 척 해가지고 교회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한번 이겨버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고 타협하니까 예수 믿는지 오래됐는데도,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러다아 진짜 예수를 믿는지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교회 가려면 남편 눈치 씨을 보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 무슨 믿음이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먼저 믿었는데도 나중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헌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 있잖아요 절대 교회 안으로 깊이 안 들어와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뭐로 오냐면 은 손님으로 오는 것처럼 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돼 아무리 교회를 제가 어떤 분을 보면 그러거든요 이 교회를 와가지고 몇년 됐는데도 꼭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따고 와. 그리고 절대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무슨 이런 것에 있잖아요. 일체 참여를 안 해. 또, 우리가 이제 3층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는요. 아예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지금 뭐 계속 오랫동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왜 등록하면 또 교회에서 뭐하락 갈까봐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이거는 밀어 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 인는거 우리가 여러분 어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이 교회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게 축복의 전당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런데 교회의 소속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나중에 시험할라니아도 이기고 이게 자라서 그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내 믿음이 쭉쭉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되면 은 항상 손님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애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봉사나 뭐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인 지 몰라. 우리가 구원은 내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주님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받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영원한 상급, 하늘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그런 멸류관, 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데 그런 힘든 일은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때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저분은 영원이라는 것을 믿을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그걸 믿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일한 대로 상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 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상급 그리고 면류관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사실은 내가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이 뭐라 한 거예요. 공유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상을 주시겠다고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겠죠 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 멸류관 받아야지 3층째는 올라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40의 가만매를 다섯, 40에서 그, 40대 이상 못 데려가요. 그걸, 태장을 다섯 번이나 맞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이런 걸 하고, 결국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늘나라 상급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손신봉사, 충성, 어, 이런 걸안 하고 소속감이 없이 그냥, 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먼저 예를 믿는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야. 또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한 점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한 영혼고난이 이런 것은 귀찮은 생각이요.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심정이 뭔지를 몰라. 진짜 주님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지가 아기를 낳아봐야 엄마가 그 어떤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지가 지 새끼를,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어때 있는가 이걸 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이 영혼을 믿음 안에 세워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쳐 봐야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고 여러분 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런 거 내가 가서 막 전도하려면 밥도 사줘야 차도 사줘야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막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축복받고 그런데 그런 뭐 그런 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떠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이 성장해안 돼서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그걸 말씀드렸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먼저 믿었어도 신앙이 성장 안 돼서 나중된.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시험이나 환란의 핍박이나 이런 걸때못 이고 뒤로 물러가 타협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도들과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그래 요 그리고 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목적하는 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이런 걸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된. 됐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떤 사람 몇 달밖에 안 됐어. 그런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과감하게 딱 결단을 하고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세상적인 것을 단번에 딱 끊어버려. 예수 믿은 지 오래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못 끊고, 계속 그걸, 거기에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돼요? 탁 이거 내가 그리스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 단번에 그걸 끊어버려요. 화가 막이 그걸 잘라버려요. 그런 어떤 걸 내가 포기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거. 믿음의 성을 나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아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예수를 늦게 믿었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한 시간 기도하면 나는 두 시간 기도하려고. 다른 사람 성경 한장 읽으면 나는 두장 읽어야지. 이런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열심히 성교,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 됐지만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의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 이제 예전에 그 교회가 지금은 명성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인데, 회 예전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 주한 장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나겸일이란 그런 목사님이 가서 적은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를 성장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면, 어때게 늦게사, 이분이 뭐냐면 일반 대학을 서울대 행정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근데 이제 늦게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학 나오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그때 이제 주의종으로 부른 반도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나이가 벌써 어떻게 돼요? 뭐, 40 이렇게 가까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 이분이 어떻게 야? 다 가서 보니까 자기가 내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가서 보니까, 그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벌써 자기 나이면 벌써 목사님 됐을 나이인데, 인제 신학교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인데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 은한 시간 성경, 한, 아니, 한 시간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니까 기도를 두 시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은 성경 한 시간 보면 나는 두 시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더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늦게 모름 만났으니까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그 교회가 그렇게 이분이 영혼 구원하는 것도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로 부응했어요 제적이 9만 명 이렇게 되는 그래가지고 총동원 전두주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총동원 전두주의를할때 하루에 얼마가 오냐 그날 주일날 딱 하루에 총동원 전두주의 10만 명이 넘게 와요 그러면 은 어떤 분은 있잖아요 안강자 권사 이런 분은 한 사람이 몇 천명을 존대하고 상상이나 되겠어요? 10만 명이면 목포 인구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이, 이런 막, 한 도시가 오는 만큼 그 교회 오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종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어때 이런 내가 이렇게 늦게 부른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하려면 더 열심히.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세상 욕심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나도 좀 믿음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일요 많이 하고 더 성경 열심히 있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주님께 사랑받아야 되는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올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걸 이겨버린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 믿었어도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합니다. 아까 그 먼저 믿고 나중 된 자보다 나중 된자 먼저 된자 반대. 그 다음에 교회 에 들어와서 소속감을 가지고 성도들과 지 교회 오면 여러분 어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교회 왔으면 같이 성도들과 같이 식당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을 건데 딱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교회 와서 딱 이렇게 주일 날 낮에 예배만 드리면은 그냥 바람 같이 사라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몇 년을 다니도 손님으로 다니는 그런 분들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서로 지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천국에서도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어요. 천국은 그게 안 되겠죠.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 에 오면은. 이게 손님으로 오면 안 돼요. 교회의 소속감, 그리고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그런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다 이게 성도들이면 주님의 교회이면서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런 주인의식,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편한 길, 쉬운 길만 가려고 하면요 절대 믿음 성장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연륜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의 연륜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아요. 꼭 먼저 믿었다고 믿음이 더 크고 좋고 나중에 믿었다고 믿음이 작고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어요 나중 될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일찍 예수 믿었으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합니다 나중 된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나중 돼서도 먼저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믿었잖아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다 이랬어요. 근데 모든 사도보다도 나중에 믿은 그런 사람인데, 더 모든 사도들보다 믿음이 좋고, 더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늦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귀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랬잖아요.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안 돼, 이런 말이 없어요. 안 돼가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아, 우리는 조그만 부딪히좀 아유 안 돼, 그할수 없어요. 목사님 거못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중에 믿었지만 열심히 정말 하니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에? 신앙의 연륜과 꼭믿음은 비례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먼저 믿었지만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 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나 이제 뭐, 이제 나 믿어가지고 내가 뭐할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위축되거나 실망하지 말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러면 나중된 자도 먼저 될수 있다고. 아멘? 여러분, 믿은 지 오래 되셨습니까? 음. 한번 물어볼라는데. 오상순 권사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예? 20몇 년요? 20몇 년만 됐을까? 예. 조금 다니다가 쉬어가지고, 이제 뭐 방학한 게 나오네. 아니, 그 결혼하기 전부터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안 다녀가지고. 그럼 결혼하기 전부터 하면 지금 뭐 얼마 됐을까요? 30년도 더 됐지 뭐.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30년도 더 됐는데. 예. 예. 아, 그래요. 엄청 오랫동안 믿었어요. 예. 어디 신재순 권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정도. 예. 다뭐막 어마어마합니다. 30년 막 이러게. 네. 예. 그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아이 청년들은 좀 적게 돼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 우리 나영이는 저기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김나연? 응? 다섯 살부터 다녔어? 와 아, 그래요? 음, 그러면 다섯 살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스물 두 살입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벌써 18년인데 어마어마하게 된 건데 네, 네 여러분 어때 오래 믿었냐? 아니면 이제 믿었냐? 언제 믿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은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어, 이제 따라왔은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내 이름을 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말씀에는 백 배를 받고 그렇게 나와요. 또,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주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어떻게 되요? 주와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왕노르다는 이런 걸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 세상이 새롭게 돼 인자가 올때 그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세상이 그때 바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국은 먼저 심령 천국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나고 이렇게 행복이 웃음꽃이 활짝 핀 이런 가정이 뭐냐면 가정천국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세 번째 교회천국이 있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정말 이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여기에 희락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뭐냐면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림을 해요. 제림을 하면은 그때 뭐냐면 이 세상을 전부 정환을 시켜가지고 천년 동안 성경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다시 오실 때는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에루살렘을 세계 수도로 삼으시고 거기에 자기의 보좌를 두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각 나라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들을 각 나라마다 분봉왕 같이 그 왕으로 세우나요? 그리고 이 세계를 성경에 보면 천년 동안 다스려. 그 동안 천년 동안은 어떤 일이냐?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지옥의 한 장소에 무적행에 가두어놨다가 그랬다가 천년이 되면은 마귀를 풀어놓고 다시 한번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과 아니 이 세상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새 하늘과 새땅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이사하가 그런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에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거는 새 루살렘의 수도인 천국을 말하는 아그 천국의 새새 새루, 루살렘 천국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이제 이사 가 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요. 거기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이 필요 없어. 비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거기에 가득한 거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해 인자가 이 세상에 세상을 새롭게 할때 그건 뭐냐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믿음생활 잘하고 예수를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들을 다 보좌에 앉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동안 왕 노르다는 이런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지 않고는 근데 주와 함께 심판에 보좌에 앉아 왕노를할수 없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왕 노르다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백배의 복을 받고. 또,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분발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교회를 편하게, 신앙생활 편하게, 아무런 어떤 희생도, 헌신도, 수고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애벼만 드리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나중에 여러분 두고두고 두고 후에 어리석은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다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고리도에서 3장 거기에 보면은 10절부터 15절까지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꼭 구원 받았지만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안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양쪽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이 구원은 뭐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거 없잖아요 지옥은 안 갔지만은 음부에는 안 갔지만은 낙원에 갔지만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 사도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담에 생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평생을 위해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태장에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하고 이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여러분은 순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강도하고 이 회개한 강도하고 사도 바울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에요 절대로 같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각 사람의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 가지고 나중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지금 예수 믿는지 이렇게 됐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이제라도 분발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오늘 나왔다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는데 언제 나는 그러니? 아,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 가서 보니까 어때요? 벌써 학생 때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보니까는, 어, 이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도 한두 살막 어린 사람들도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막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를 구원해 준 주님 앞에 나도 보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정말 저도 평신도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뭐든지 하여튼 교회에서 시켜 주면 가서 주일학교도 열심히 해서 주일학교 부흥시키고또 나중에 청년회 하나고 청년회 하나 하고 뭐 하여튼 열심히 그리고 그냥 뭐 하면 안 되니까 성경도 막 이것도 밤낮 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막그랬어 그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막 성경이 뭐 의미를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또 읽고 어디 가서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계속. 그러고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뭐 있겠어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시간 나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맨날 이러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새로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났다고 온거예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님께 내가 뭐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 벌어야지 그런 목적으로 달려온 거예요 저는 뭐 목사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목회 하라고니까 하 왔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안했을 때도 저는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사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려면 그러니까 집은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어 이렇게 세상에 내 나의 이런 걸 쌓아둘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성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목사님,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이런 일하면 살아야 되겠다. 평신도 때 그렇게 꿈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 너 종으로, 죄종으로 이제 불러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뭐, 목사만 있잖아요. 어, 너는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도 뭐라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 이런 걸 많이 놓고 일한 거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표태를 향해 지금도 달려간다겠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공로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뒤에 걸 잊어버리고 탁 계속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먼저 믿었으면 먼저 된자가 먼저 되고 나중에 믿었으면 나중 된자가 나중 되는 건데 네. 먼저 된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이 있는가? 먼저 믿었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뭐, 어려운 일은 세상 건못 끊고, 어려움일 오면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리고 교회와도헌신봉사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소속감 없이. 그리고 여러분 어때? 뭐, 십자가 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거다안 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 먼저 됐어 나중에 된다는 거. 그래 나중에 믿었어도, 열심히 막 믿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면 더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응? 음? 똑같이 믿었어도 훨씬 달라요. 그 세상 거 끊어 버리고 막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돼.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지 내가 얼마나 믿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먼저 예수 믿어. 지금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나는 지금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도 뭐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 걱정하고 있나? 그러면 아직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 뭐 죽은다 해도 걱정 안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죽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그게 관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바라는 것,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전하위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염려. 오늘 또 기도하면서 때 어때? 기도해놓고도 어때요? 어, 또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 오래된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응? 여러분,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어쩌지? 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막적 그리소가 나타나서 막다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니까. 아유,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런 게어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왜? 이제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환란과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지? 못죽이면 어떻게 하지? 육육표 받으라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순교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그리고 세상 유혹에 휩쓸리고 이런다면 아직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더큰 목표 더 위를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다시 우리 여러분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오건사님이뭐 중간에 방학했다 나왔던데, 이제 신앙생활에 방학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신앙생활에 방학은 없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방학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아,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라는 걸, 첫째 여기 온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 온 사람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아까 우리 부모사님도 기도 인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여기 새로 온 분들이 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구원받아서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구원받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아, 어떻게? 그때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고 또 축복받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그런데 성장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은 못 받아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어떤 축복이 와도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반드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그 믿음의 분량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해요. 근데 이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할때 이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임계점이란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딱 차면,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때부터 응답의 역사가 되어진 것처럼 믿음의 임계점이 딱 차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것을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을 막 성장시키면, 더 이걸 빨리 믿음이 성장하면 그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다 만나야 됩니다. 그날 갔는데 천국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어제 오늘 새벽에도 어떤 권사님 돌아가셨다 어제인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좀 제가 슬펐어요 진짜로 왜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막 팔십 넘었는데 돌아가셨으면은 제가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하, 뭐 너무 그냥 마음이 제 마음이 에, 이 설교하러 올 때까지도 진짜 기도하면서 계속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뭐 눈에 선하죠.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그래도 권사님이 어디 인자 막 장애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기서 어, 그래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천국 가셨으니까 거기는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하여튼 예, 그렇지만은 또 너무 우리가 그 서운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천국이 없다면 어쩔까? 지금 헤어져서 사랑하는 분들 먼저 보내고 이렇게 그런 아픔과 또는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언제 하나님 이 부르실지 모르겠죠? 제가 이제 살면 저도 얼마나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마 그렇게 뭐, 어, 우리 뭐 여기 뭐, 뭐, 창세에 나오는 뭐 969세 뭐 이렇게 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100세도 못 살고 가는데, 진짜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번 주일날 말씀처럼 나사로처럼 그렇게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다 지나갑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은 그게 내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때 젊었을 때 고생하고 막 어려운 일 많이 겪은 나중에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그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뭐냐면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뭐다 이렇게 고난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도 안 좋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가 나중에 잘 되면은. 그게 다 나에게는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